심혈을 기울여 만든 음식들이 속속 차려집니다. 김미행 선생님을 위한 깜짝 파티 식탁도 준비 완료입니다. 철통 같은 비밀 서약도 잘 지켜졌습니다. 깜짝 파티의 마지막 단계. 6명 아이들이 며칠에 걸쳐 준비한 선생님을 위한 생일 파티입니다. 처음인 것 같아요. 처음이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김치 뭐 몇 그릇 주시고 이런 거 해도 뭐 이렇게 또 생일상이라고 또 따로 추가 준 거는 제 인생 처음인 것 같은데요. 네. 운동장 가득 불이 타오릅니다. 아직은 이른 봄날 지리산 계곡의 밤이 따뜻해집니다. 판사가요, 칼이나 금다쌤 부른답니다.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야 할 차례. 찬서가 동생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데 찬이 때문에 상황이 꼬이고 맙니다. 이놈아, 다 선생님 우리 찬이가 저 꽃까지 다 버려버렸어. 저 음악책이었고. 시작한다. 시작했어요. 애들 못 맞춘다. 더 이거 애들은 거 선생님 애들이랑 같이 못한대. 찬서가 안 들렸거든. 어떻게든 시작은 해보는데 음정 박자가 다 따로 놉니다. 내리라 하다 허름해져집니다. 와! 근데 애들은 이것도 못해요. 들어가세요. 찬성 무대. 찬성 무대. 동작해 니들 가. 어? 가 쟤 두다 가. 쫓겨난 두 아이는 그저 눈만 꿈뻑꿈뻑. 원래 계획은 두 동생이 노래를 부르고 찬서가 연주를 하는 거였죠. 힘겹게 연주를 마칩니다. 하나, 인사. 다음은 6학년 차례. 연수원 계곡 달빛에 비쳐 계곡물이 반짝거리네. 내게 보여주고파 전할 거라. 뭐 하고 있냐. 만약 작은 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된다면 학교에서의 이 야영도 마지막 밤이 되겠죠. 재밌어요. 해본 적이 있어요? 해본 적 작년에도 해봤어요. 작년에도 해보고 올해도 하고? 네. 내년에는 못할걸요? 왜 못해요?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도 없고 학생 수가 한 3명 중 다시 전학 온다면 6명이나 할 수 있을 텐데 수가 안 맞아. 수가 적고 저밖에 없으니까. 그때 6학년이 없으니까.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밤이 깊어갑니다.